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찾아온 곳은 매우 아름답지만 또 신비한 지역을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. 마지막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이곳은 바로 밀양입니다. 같이 함께 떠나보시죠. Go! 제가 밀양에서 찾아온 것은 아주 화려한 연꽃이 가득한 바로 밀양 연꽃단지인데요. 이 연꽃단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작은 곳밖에 없었는데 와, 저 뒤에 정말 넓은 연꽃단지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끝없이 펼쳐진 이 연꽃단지에는 지금 연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데요. 뒤에 산들과 구름과 어우러지는 이 연꽃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아직 개화를 안 한 연꽃들도 꽤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셔도 충분히 연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곳에는 빨간색 연꽃과 하얀색 연꽃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. 정말 맑은 하늘에 이 연꽃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. 이 안쪽을 잘 구경할 수 있게끔 길도 마련되어 있는데 다소 아쉬웠던 점은 연꽃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꽃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 나무 쪽으로 가시면은 그나마 높은 위치에서 연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뜨거운 여름이 끝나고 있는 지금 너무나도 예쁜 연꽃들을 보러 가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꽃단지 근처에는 위향못이 있는데요. 이 위향못은 원래는 입함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5월에 많은 분들이 방문합니다. 하지만 제가 지금 여름에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못에 비치는 하늘이 너무나도 예뻐서 감탄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. 위향못 입구 쪽에서 못을 바라보면 이 못 안에 하늘이 담겨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. 위향못은 또 이렇게 걷기 좋게 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더위가 꺾인 지금 이제 걸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또 위향못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아주 이 비밀스러운 다리를 지나 만날 수 있는 완제정이 있습니다. 이 완제정은 정말 신선 노름을 할 것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이 못에 담긴 하늘과 완제정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. 요즘 특히 날씨가 좋아서 이 예쁜 구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위향못에서 두 개의 하늘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다시 떠난 곳은 바로 만어사입니다. 이 만어사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정말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. 맑은 하늘 속에 있는 만어사를 구경하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돌단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하늘에서 보니까 더욱더 어마어마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. 이 암석들은 우리나라의 지질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높은 산에 돌로 된 강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습니다. 이 돌마다 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한번 돌을 두들겨 봤는데요. 아 근데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저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. 만어사까지 차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곳이고요. 여기도 역시 맑은 하늘 속에서 방문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기다가 신비함까지 추가되어서 저는 두 배로 좋았던 곳이 바로 이 만어사입니다. 그리고 이 밀양에 갔다면 밀양댐 주변을 지나칠 일이 많은데요. 이 밀양에 포토스팟이 있어서 제가 한 군데 알려드릴까 합니다.
밀양댐 주변에 용암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. 보통 여기 오시면 이렇게 펜스에서 밀양댐 이 멋진 장관을 구경하시고 가시더라고요.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정자를 볼 수 있습니다. 이 정자 위로 올라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 장관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시면 와, 정말 감탄사가 나오는 밀양댐의 장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지금 또 이 잔풍이 생기는 가을에 방문하면 더 아름다운 장면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이곳은 주차하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밀양댐 주변을 지나가시면 꼭 한번 들리셔서 밀양에 왔다는 인증샷을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좀 넓게 찍으면 정말 이 아름다운 장관을 찍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가지산 도립공원에 있는 호박소라는 곳인데요.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이 뜨거운 여름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보낸 곳으로 저는 이 호박소를 추천합니다. 이 호박소에 떨어지는 물줄기는 정말 시원하게 보였는데요. 이쪽 계곡으로 이어져 있는 이곳은 물이 정말 깨끗하고 제가 발을 살짝 담궈봤는데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. 특히 이곳이 여름에 좋은 이유는 이 여름 후 한정으로 해서 이 호박소 주변에 있는 곳에 들어가게 허가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발만 담그고만 있어도 정말 너무나도 차갑고 시원해서 이 아직까지 남은 더위를 씻어버리긴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한 도립공원 밖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늘이 정말 많아 시원하게 더욱더 즐길 수 있고요. 마지막 더위를 호박소에서 한번 잊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 뜨거웠던 8월 여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아름답고 신비한 밀양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